인덱스 HTML에 조금 바꿨습니다. 코드를 어디를 바꿨느냐 하니까 폼을 바꿨어요. 위에 ID add product form 동이라고 info 필드 두 개와 버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app.js 파일에서는 달라진 게 여기 있죠. saving data에서 폼. 일단 폼을 가져왔죠. 위에서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add event listener submit 쭉쭉쭉 돼 있는데 db collection에서 이번에는 뭐예요? add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get 불러왔잖아요. add를 불러오고 add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넣어주고 있죠. 오브젝트는 보시면은 오브젝트 뭐가 있나요? name, price 여기까지네요. 오브젝트가 name과 price, form name value, form price value, 그리고 form value, price value 다시 null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어두면은 이런 형식이 만들어지죠. product value 해서 프로덕트 네임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골프 슈즈로 할까요? 골프 슈즈. 그리고 프로덕트 플라이스는 150. 에드 프로덕트 버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베이스에서 다시 들어왔죠. 들어서 보니까 세 번째 하나, 두 번째 골프 슈즈 방으로 하는 거에 프라이스 150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값을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입력하는 것도 웹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Web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특정 아이템을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모두 가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게 이렇게 li set attribute dataid .id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dataid라는 이름으로 해서 닭 id를 불러왔는데 얘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닭 속에 이미 id가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console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lement 하나 만들고 글자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append child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HTML X는 하나씩 만들어져 있죠. X 속에 지금 아무것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form ID, UID에서도 쭉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 ID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데이터 ID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봤던 어디 있나요? 좀 전에 본 이겁니다. X가 가져온 거예요. 이 데이터 ID 그리고 각각의 항목, 다큐멘트 각각에 대해서 ID를 할당 가져와서 지정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딜리팅하는 알고리즘을 여기다 작성하면 됩니다. 이벤트 리스너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타겟 get attribute에서 데이터 id 얘가 얘죠. 그죠? 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페이스가 아니고 프로덕트죠. 프로덕트에 닥 id에 딜리트 이렇게 조치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딱히 이상한 건 없죠? 자, 동작한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컴바이닝 슈즈가 있고 이것을 지웠을 때 지금 지워도 아무런 표가 나지를 않아요. 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클라이밍 슈즈를 우리가 지웠잖아요. 지웠는데도 표시는 나지 않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들어보면은 클라이밍 슈즈는 사라지고 없어요. 없죠? 사이클링 슈즈와 골프 슈즈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리로드 하게 되면은 사라져 있죠. 그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코드가 만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게끔 해주는 게 리액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웠을 때 골프 슈즈를 지웠잖아요. 지우면은 바로 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졌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졌고 따라서 화면도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리로드 하지 않더라도 업데이트 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